안녕하세요. 뮤지컬사 독자 여러분, 뮤지컬 미드나잇에서 비스터 역할을 맡은 양지원이라고 합니다. 네, 뮤지컬 미드나잇은 12월 30일 자정에 한 가정에 비스터라는 인물이 찾아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. 뮤지컬 미드나잇은 정말 재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고요. 무엇보다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. 여러분들 보러 오시면은 따뜻하게 집에 갈 수 있을 거예요. 진땀 빼셔서요. 네, 비지터라는 인물은 방문자죠. 네, 한 가정을 방문하는 비지터입니다. 네, 그리고 굉장히 비지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바쁘시죠. 일하느라 바쁘고.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 중독자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분인데, 비밀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찾아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사실 비지터 준비하면서 기타도 치고 콘트라베이스라는 악기도 치고 그리고 타자기도 치고 춤도 추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들 꼭 오셔서 비지터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, 도대체 이 방문자라고 했고 굉장히 바쁘다고 비지한 그 인물이 도대체 뮤지컬로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, 한번 꼭 찾아와서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2019년 2월 10일까지 하고요. 대명문화공장 2관에서 하고 있습니다.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랑이 좀 남으면 저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여러분들도 사랑 많이 받는 올해 마지막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. 뿅!